불거지곤 합니다. 포항여전구 오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.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더욱더 멋진 경기, 마무리까지 멋진 경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. 아, 네. 그 이전에 지금 경고가 주어졌는데요. 김지은 선수는 의아해요. 네,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연시켰다라는 주심의 판단인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뒷공간 흘렀습니다. 박수정이에요. 박수정의 왼발! 슈퍼세이브! 세컨볼! 들어갑니다! 김수현! 점수차를 벌립니다! 스코어 4-2! 포항여전고! 추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! 쓰러져서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 포항여전고 선수들! 한 번에 뒷공간을 넘겨주는 패스! 자, 다시 보시죠. 박수정에게 그대로 떨어졌고요. 박스 안쪽에서 박수정의 슈팅! 정말 놀라운 세이브를 박현진 골키퍼가 보여줬습니다만 이번에도 불운하게 세컨볼이 상대 선수 발 앞으로 그대로 흘렀습니다. 그리고 놓치지 않았던 김수현의 집중력이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어느새 오늘 경기 여섯 번째 득점! 포항여전고의 네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. 정말 멋진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. 김수현 선수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의 교체 카드를 적중시키고 있는 허문곤 감독입니다. 만약에 포항여전고가 이번 대회 정말 결승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면 오늘 경기에서 이 허문곤 감독의 정말 놀라운 용병술도 조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. 김지훈이 안쪽으로 넘겼는데요. 이 공 떨궈 놓는 쪽 김신지였습니다. 그리고 사실 예성여고가 두 골을 기록하면서 한 골차로 따라 붙었습니다. 아, 네, 김신지 개인기까지 한번 보여줍니다. 자, 김지현의 전진, 김지현이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.